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앞장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등등 믿음의 여러 인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해왔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당신들도 역시 믿음의 선배들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과 동일한 영광을 받아야 할 거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름으로라고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태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음악, 좋은 글, 좋은 생각, 좋은 책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인생의 롤모델, 따르고 싶은 사람으로 삼고 있습니까? 누구를 여러분들의 본보기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우리 구원과 직결된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완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입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없으십니까? 우리 최근사님과 통하는 게 참 많아요. 감사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거는 자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대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생명을 호출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그 명령 앞에 그 생명의 호출 앞에 벌떡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굶 다시 말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죽어 있던 소녀가 그 생명의 호출 예수님의 명령 앞에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호출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자는 결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죽어도 사는 능력을 예수님께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무거운 것은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 염려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모든 영적 방해물들을 말합니다. 시합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은 무거운 것을 입고 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 경주하는 자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는 잘못된 습관 중에 짓는 죄,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범하는 죄, 또 흔히 접할 수 있는 죄의 환경 등등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혐오스럽게, 공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라는 그 나쁜 X는 아주 솔깃하고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순간 샥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차하는 순간 그것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성도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의 소굴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자세는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토너와도 같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달려야 됩니다. 발바닥이 아픈 그 아픔을 참아내는 인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아픔을 이겨내는 인내, 그 인내를 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여기서 인내란 외부로부터 오는 견디기 힘든
어려운 환난 그리고 때로는 핍박 등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분명 고난의 경주와 맞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경주,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는 신행일치, 은행일치의 경주. 그래서 이 경주는 분명 고난의 경주입니다. 그러기에 이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자에게 영광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기에서 이기는 자들,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고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이 앞뒤로 막 섞여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조금 힘들지 않으십니까? 쉽게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시험 환난을 다 이기고 난 이후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내가 영광을 얻는 것과 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은 나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서 영광 중에 내가 같이 앉아 있겠다. 승리하는 사람은 나랑 같이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겠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의 보좌,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승리하고 싶은 욕심이 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경복의 우리 선생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아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사로잡혀서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1963년도 10월 달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재봉이란 사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재봉이란 사람은 강원도 인제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산골 출신으로 힘이 아주 장사였다고 합니다. 힘이 워낙 좋으니까 부대장 박모 중령의 집에 가서 당번병으로 장작도 패고 힘든 일도 도와주게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일들을 집에 다 돌보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어느 날 고재봉은 박중령의 집에서 일하고 나오다가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최신형 라디오를 하나 슬쩍 훔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식모가 봤습니다. 식모가 난리가 났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그걸 왜 훔쳐가냐 하고 떠들고 이러니까 급한 마음에 도끼를 들고 식모를 죽이려고 이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재봉은 여태까지 없어진 다른 모든 물건을 훔쳐간 장본인이란 그런 도둑으로 몰리는 동시에 도끼 들고 위협했다는 이유로
살인 미수까지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을 하게 됩니다. 지옥 같은 그런 복역 생활로서 고재봉은 박중영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고 내가 출소하면 반드시 내가 복수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바닥바닥 갈았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후에 고재봉은 실제로 박중영이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풀 속에 숨어서 밤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깊은 밤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그 가족을 순서대로 죽였습니다. 일가족을 죽이고 가정부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중영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부임한 대대장인 이득주 중령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대장 두 부부와 일가족, 가정부까지 여섯 명은 영문도 모른 채 엉뚱한 원한으로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망갔던 고재봉은 24일 만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당한 고재봉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듬해인 1964년도에 사형이 집행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고재봉이 감옥에서 얼마나 포악했는지 내가 6명을 죽이나 7명이 죽이나 똑같으니까 내일 난 덤벼봐 이러면서 얼마나 포악했는지 모릅니다. 감옥 생활 중에 그에게 밥그릇을 따지는 선배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창살 사이로 군생활을 잘, 형무생활 잘하나 하고 쳐다보는 교도소 소장의 눈을 찔러가지고 쓰러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재봉 앞에서 얼씬대당하는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죽도록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형수 고재봉의 감방에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5.16 혁명 당시에 반정부 음모 사건의 주역으로 몰려서 구속이 됐던 이인수 대령이었습니다. 이인수 목사는 아닙니다. 그 이인수 대령은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신앙인이었던 그 사람은 2년간 독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독방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50독을 했습니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그 어떤 형보다 무서웠던 독방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재봉이가 있는 30명이 같이 쓰는 방으로 2년 만에 그쪽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사형수 고재봉으로부터 예수쟁이라고 온갖 핍박과 놀림을 당하고 욕을 수없이 들어먹으면서도 그 이인수 대령은 끊임없이 고재봉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안두선이란 안국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보내준 성경을 뿌리치고 뿌리치다가 우여곡절 끝에 고재봉이가 접하게 되고 우연히 펼쳐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인수 대령을 찾아와서 저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재봉은 살인마 고재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앉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고재봉은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경과 전도로 남아있는 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재봉이 제일 좋아했던 찬송은 인내하신 구세주여였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면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전해집니다. 고재봉은 전도에 열심을 냈는데 그가 교도소 생활을 할 동안 재소자 2,000명 중에서 1,8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포악한 성격대로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강압적으로 성경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런 식이었다는데요. 너 이리 와봐.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겠는데요. 네가 모르니까 여기 있는 거야. 너 맞을래? 성경 읽을래? 뭐 이런 식이었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매일같이 검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급에 질려서 시키는 대로 안 맞으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18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하는 날 면회 이러고 나가는데 직감적으로 사형이라는 걸 알은 그 고재봉이가 그 이인수 대령께 찾아와서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저 200명은 대령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라고 그리고 또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신세 많으셨습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사형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은 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여섯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그분들의 종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남기고 마지막 소원으로 내 눈을 가리지 말고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웃는 얼굴일 때 방아쇠를 당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한 장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가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발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총을 들고 있던 간수들이 사수들조차도 눈물이 흘러서 총을 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찬양이 다 끝날 때까지도 자기가 총을 쏘지 못하니까 고재봉은 그럼 제가 한 곡 더 찬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라고 찬양을 했답니다. 찬양이 끝날 무렵 드디어 아홉 발의 총성이 울리고 그 고재봉 살인마 고재봉은 전도자로 바뀐 그 고재봉은 예수님의 자녀로 바뀐 그 고재봉은 웃음을 머금은 채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는 흉악한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1800명의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한 예수만 바라본 전도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여건을 바라보지 맙시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만 바라봅시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만 바라봅시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만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좌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환란의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구원의 예수 생명의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과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승원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오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주의를 안 지키는 성도들의 심장은 너무 강심장인 것 같아요. 목숨을 긁어서라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의를 성수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철칙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공예배 참석입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과 한번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신앙 상담으로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배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예배 주일 낮밤,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회, 월화수목금토 뭐 이거 다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느닷없이 그거 다 참석해야 됩니까? 도발적인 항의를 했습니다. 거의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주일 낮만 참석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같이 흥분하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분량이 지금 당신이 예배 참석하는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희생의 사랑에 대한 당신이 느끼는 감사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당신의 신앙의 성적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적표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보고 돌아서도 또 보고 싶습니다. 서로가 사귀다가 헤어지고 잘가 안녕 빠이빠이 내 꿈꿔 이러고 헤어져도 또 전화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보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01년 1월 26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시노쿠보 전철역에 한 취객이 떨어졌습니다. 그 취객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청년이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본에 유학 간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취객을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이미 전철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전철을 바라보고 손을 벌렸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철은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이수연 청년은 즉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1월 26일이 되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꽃을 던져주고 갑니다. 그 한국에서 온 유학생 이수연이란 청년이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희생한 그 자리에 꽃을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07년도 일본에서 모든 제작비를 다 투자해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수연 씨의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발표하기 하루 전 시사회에 일본 천황, 총리, 모든 정치인, 국회의원, 모든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그 시사회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온 일본 전역에 개봉이 됐을 때 영화가 끝나는 시간마다 모든 관람회 때 일본객들이 일어서서 일본인들이 30분 동안을 박수로 그 영화를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의 그 취객을 구한 한국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에 어느 정도 감사의 분량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랑에 보답하는 여러분 사랑의 척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배에 주일 지나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난데도 너무 하나님이 사모 그리우니까 수요 예배 참석합니다. 그리고 주일까지 너무 기니까 금요체라 참석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니까 월화수목금 또 새벽기도 참석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과 안 하는 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의 감격의 차이입니다. 자신의 점수를 한번 책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경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의 경주, 정성을 다하는 연보의 그 경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의 경주, 헌신, 봉사 등등 신앙의 경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신앙의 경주들입니다.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야만은 우리 경복의 선생님들과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